래퍼 염따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한 티셔츠가 무려 4억 원이 넘게 판매가 되어 웃어야 할 일이지만 염따는 정작 울부짖으며 제발 구매를 멈춰달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염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9월 21일 래퍼 염따가 자신의 인스타에 더 콰이엇의 차량을 박은 사실이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더 콰이엇의 차량이 3억 원대에 달하는 벤틀리였기 때문에 염따가 멘붕에 빠진 모습을 그대로 공개한 것입니다. 염따가 벤틀리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내 인생 좆됐다. 번 돈 다 날리게 생겼네 라면서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벤틀리를 박았어 라고 허탈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3일 염따의 인스타그램에 새롭게 올라온 글에는 더 콰이엇의 벤틀리 차량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래퍼 염따는 본인이 저지른 벤틀리 접촉사고로 인한 외제차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MD 상품을 판매하기에 이르렀는데 염따가 준비한 상품은 플렉스라 적힌 슬리퍼와 후드티 그리고 일반 티셔츠인데 세 가지의 상품은 모두 35,000원과 65,000원으로 구성되어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10월 4일 아침이 밝았는데 염따가 인스타를 통해 판매한 금액이 무려 4억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티셔츠 가격 35,000원만 계산한다면 무려 1만 장 이상이 하룻밤 만에 판매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염따가 염원하던 더 콰이엇의 차량 벤틀리 수리비를 버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고 일어나니 무려 4억 원치나 판매가 된 것을 보고 염따는 웃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며 내가 정중하게 부탁할 테니 제발 구매를 멈춰달라며 부탁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무려 1만 건의 주문에 대한 택배 포장을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에 팬들은 진짜 웃기네 라며 더 사고 싶어지잖아 라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염따는 창모와 염따의 새 앨범이 나오니 더 이상 소중한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만 사라면서 새 앨범이나 들어주길 바란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